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진로 코치 이영대입니다. 중장년층 대상으로 경제활동 현황 조사가 나왔습니다. 벼룩시장에서 1,14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서 소개합니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69.4%가 하고 있다. 36%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54.5%는 퇴직 후에 재취업했다. 14.9%는 퇴직급식 계속하고 있는 거죠. 퇴직 후 재취업한 사람들은 성공하기까지 평균 13.8개월, 입사 지원에서는 7.5회. 연령대별로는 40대는 12개월이고 8.1회, 50대는 13.6개월, 7.3회. 60대 이상은 19.1개월 6.4회.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간이 길어지고 입사 지원 횟수는 줄어든다.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이들을 포함한 월 평균 소득은 264만 원, 40대가 289만 원, 50대가 247만 원, 60대가 179만 원. 성별로는 여성이 229만 원, 남성이 303만 원.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64.9, 비정규직이 35.1. 그 다음에 퇴직 후 재취업한 사람은 정규직이 46.3, 비정규직이 53.7. 그 다음에 근무 기간은 1년 미만이 8.2%고, 퇴직 후 재취업한 근무자는 1년에서 3년이 41.2. 퇴직 경험이 없는 사람은 10년 이상이 57.5이고, 전체적으로 10년 이상이 30.8, 1년에서 3년이 25.5, 3년에서 5년이 18.6, 5년에서 10년이 16.9. 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는 생계 유지 등 경제적 사정이 40.4,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여서 26.8, 노후 자금 마련이 11.6, 소득 안정이 5.1, 자아 성취 사회 활동 참여 5.1.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1순위는 명예퇴직 구조조정, 새로 일을 하고 싶어서, 자녀 부모님 등 돌보기 위하여, 정년퇴직 나이가 돼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됐으며,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된것 같아서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서 등이다. 성별로는 명예퇴직 구조조정, 2순위는 남성은 정년퇴직 나이가 돼서, 여성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둘 평균 나이는 50세, 남성은 51.9, 여성은 47.6. 현재 주 수입은 근로소득이 가족 구성원의 근로소득이 26.2, 예적금이 23.2, 국민연금이 17.2, 퇴직연금이 15.5, 개인연금이 6.6, 부동산 임대수입 6.6, 부동산 담보대출 4.3이었다. 그래서 가족에 의존하고 있고 예적금에 의존하고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나이가 50세, 남성이 51.9, 명예퇴직 구조조정 2순위가 정년퇴직이고, 퇴직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가장 큰 이유는 생계유지 등이다. 그 다음에 현 직장의 경험도 있다. 그래서 보면 약 50세 정도에 그만두가지고 남자들이 50세 정도에 그만두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사점을 주는 데이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맞는 직업을 선정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80까지 일을 하도록 그런 지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